어머. 저거는 시바의 저 시그니처입니다. 저 소리는. 무슨 일 당하고 있는 줄 알겠어. 그냥 반가워! 그런 소리예요. 아이고. 옆집에서 보면,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하는 줄 알겠어요, 네. 그죠? 저게 이제 그 사연이 좀 있는 강아지예요. 아, 그래요? 저 강아지가요. 저번에 이제 보호자께서 전 보호자가 있구나. 전 보호자께서 이 키우는데 털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한 5개월 이후부터는 방에 가둬서 키웠어요. 아,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예예예. 예, 예. 그리고 이따가 지금 현재 이 보호자님이 이 강아지를 반려하시게 됐구나. 예. 사람이 며칠 들어오면은 네. 저렇게 막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른대. 그 가둬놨다가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. 예, 예. 어렸을 때. 그 한 2개월 때부터 만난 첫 가정을 평생 못 잊어요. 그때 만약에 관계를 잘 맺은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하고 거의 평생 동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중간에 다른 그 강아지를 다른 데를 보내요? 그럴 수 있어요. 어떤 사연 때문에요. 근데 첫 번째 보호자를 만나는 순간 정말 너무 뭐 이산 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걔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아마 저 친구는 어쩌면은 반가운 것뿐만이 아니라 안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방문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서 네. 좀 나아지지 않았대요. 그렇구나. 저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보호자를 간신히 만나서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걸 위로해주면 돼요. 어떻게 위로하냐? 근데 위로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 현관인 거예요. 네. 그럼 강아지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. 근데 보호자님들이 그냥 무시하고 나가야지 분리불안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나갈 거고 너랑 분리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근데 보호자님들은 간식 쫙 뿌리고 저거 먹는 사이에 확 나가는 보호자님들은 많거든요. 그럴 것 같아. 근데 그거는 내 눈에서만 강아지의 치근함이 보이지 않을 뿐 훨씬 더 불안감을 더 많아질 수 있어요, 걔들이. 그래서 이 친구도 알려줘야 돼요. 나 갔다 올게.